창세기 30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밭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사람이 젊었을 때,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든든한 후원자를 잃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아무것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본인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라헬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본인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내 아이와 한 명의 여자아이를 가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는 한 명의 아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라헬은 언니 레아를 질투하였습니다. 여자 둘이 으르렁거리니 그의 가정은 평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못 낳자 자신의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한 명의 여자와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동의가 안 되세요? 네 명의 여자와 그것도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여자들과 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낙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낙태가 사회학적으로는 용납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생명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라헬이 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될 때
하나님이 라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 소중한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들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고집부려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자 요셉은 그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죽자고 일했는데 그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대략 9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열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는 결단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처음에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일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은 참 쉬운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게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장성한 자녀를 놓아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성한 자녀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독립해야 될 때 독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정말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매들이 정말로 골라서는 안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무조건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남자랑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담대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야 될 때 정확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때 독립하지 못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일해도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재산이 하나도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계속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삼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로 내 가족을 데리고 삼촌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은 살면서 본인을 되게 의지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도 되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사랑도 의지했습니다. 외삼촌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야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야곱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일찍 하나님께 손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나서야 라반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수고한 것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말을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되게 은혜로운 말 같은데요. 이거 되게 교묘한 말입니다. 라반이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입니다. 정말로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네가 수고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장님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 때에는 그 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번 것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이 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삼성은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들은 일을 시키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건축원금 걷고, 그리고 건축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건축비를 제대로 교회가 주지 않으면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돈을 못 받아도 일을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이건 라반의 심보입니다. 저는 교회일수록 계산이 더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가 있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을 존경한다라는 교인이 있다면 저는 그 교인도 은혜를 빙자한 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목회자를 못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라반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러나 그는 한 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품삯을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부르면 깎을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한 금액을 10번이나 임의대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가지고 기다려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삼촌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글을 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삼촌을 섬겼습니다. 눈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받은 만큼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받은 것보다 이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성실과 근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대충해라?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쓰는 용어입니다. 직장에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발이 머무는 곳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있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발이 머무는 곳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유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어느 분이 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들이 버는데 재산이 줄줄 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버는 것보다 엉뚱한 데서 돈이 줄줄 새면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교통티켓 끊고 사고 내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프게 되면 모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작 외삼촌은 야곱 때문에 큰 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언제 저는 내 집을 세우리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야곱의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남자 나이 90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12명이나 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나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31절을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얼마를 주면 되겠냐라고 말할 때 야곱이 지금 돈 주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약조는 외삼촌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삼촌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양만 내가 가지고 점이 없거나 무늬 없는 것은 다 삼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외삼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당장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을 안 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보니까 양들이 뭐 점이 있고 뭐 무늬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다음 본문에 보면 라반이 자신의 양들 중에서 점이 있고 이게 무늬가 있는 것들은 다 빼내요. 그리고는 다 골라놔서 3일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에 다 옮겨놔요. 라반이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머리이면 아들이 대머리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클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점 있고 줄무늬 있는 양이나 염소가 그런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 보낸 것입니다. 그럼 외삼촌인 줄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삼촌에게 야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나의 정직함이 나의 의로움이 내 대답이 되리이다. 늘 남을 속이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이상 속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에서 공의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다리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직함과는 야곱이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얻으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본인의 학문, 야망을 다 쓰레기로 여기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9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삶의 결단을 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 앞에 서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빈손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야곱의 빈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빈손에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붙잡았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손잡고 일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혹이나 내가 주님 손 잡고 있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건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